바로 이것이 남문 지하문입니다. 진짜 서문이고 문 네 개 중에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이곳 진짜 북문이네요. 진짜 동문이고 소장대가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여기 승에서 바라본 남한산성의 모습입니다. 남한산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한산성의 행궁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남한산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이래 성곽을 유지해오다가 조선시대 인조 때 대대적인 보수 확장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성곽을 따라 오늘은 이어져 있는 4개의 성문과 옹성을 둘러보고 남한산의 정상과 벌봉을 비롯해서 행궁과 지수당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산행 거리는 9km 정도 되겠습니다. 남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원점 회귀하는 산행 코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요금은 평일에는 3,000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5,000원 되겠습니다. 여기 남문 주차장 쪽에서 저렇게 이제 남문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산성 터널이 있고 이쪽을 해서 남문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비석숲이라고 돼 있네요. 아까 비석숲으로 들어오면은 이 비석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까지 쭉 있네요. 처음 오르니까 남문 화장실이 나옵니다. 자, 바로 저 앞에 남문이 보입니다. 여기가 남문 지하문입니다. 자,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 문을 한번 통과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에서 나오니까 이쪽에서 이제 김단산 정상 가는 길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백령사가 나옵니다. 450년 된 느티나무의 모습입니다. 저 지하문 남문에 위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문의 위쪽 부분입니다. 오, 이거 뭐지? 청설모인가? 야, 밭바닥에 서 있어. 쳐다보는 거 봐. 지하문 남문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가장 높네요. 산성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소나무 군락 지죠. 보니까 이렇게 산성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영춘정입니다. 근데 특별히 간판이나 그게 없어요. 이제 이 남한산성에서 서울 잠실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여기 산성에서 흔히 보입니다. 오르는 산행길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성곽을 따라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기에 이제 작은 성곽문이 있네요. 명칭으로는 제6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암문으로 나오면은 여기 있네. 여기 뭐 수호장대가 여기서 100m. 유일 천약수 갈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저기 여기 우뚝 솟은 곳이 있는데 심터라고 그러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무슨 쟁반 같은 게 있네. 이 건축물은 뭔지 모르겠네. 주춧돌들이 있고 사이에 여기 보면은 발을 끼웠던 구멍이 있고요. 가운데는 여기 운반 돌리는 것처럼 만들어놨어. 이제 수호장대 수호청에 도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수호장대가 나옵니다. 수호장대와 청량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360년 되었다는 향나무입니다. 아마 이쪽에 성곽이 세워지면서 심은 것 같습니다. 수호장대에 있는 소나무인데 엄청 멋있네요. 수호장대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향나무와 소나무가 있고 바로 이 앞에 수호장대가 있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 거대한 나무가 두 그루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이곳을 공원화 사업하면서 방문해서 심어놓은 기념식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거는 무망루라는 루각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뱅풍바위가 있어요. 큰 돌인데 저기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뱅풍바위고
글자가 적혀져 있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뱅풍바위이자 뱅암 남성 신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치가 많이 있습니다. 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 식탁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문입니다. 서문 상부고요. 자그만하네. 여기는 서문은 서문인데 우익문이라고 칭한데 혹시 이제 서문이고 문 4개 중에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문 전망대 쪽에서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전망대고요. 서울이 흔히 잠실 쪽이 잘 보이네.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제 보고 있고요. 전망대는 아예 저 아래에 있습니다. 연주봉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아래에 있나 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연주봉옹성 안문 제5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연주봉옹성 안문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약간 높아요. 이 성백과 옹성과 이렇게 또 외성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자, 외성인데 오니까 이쪽은 더 좁아요. 아까 저기는 4-5m 그랬는데 여기는 3m 내외. 옹성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좁은 성각 안으로 쭉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성문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외부로 가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아주 낮습니다. 한 1m 정도 무조건 누워서 볼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외부로 전망하고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에 이렇게 있고 또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위에서 이제 조망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자, 옹성에서 바라본 남한산성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쪽으로 여기 전부 다 성각이 다 쌓여져 있어요. 성백이에요. 저는 방금 전에 저 본성에서 이쪽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옹성 외성에서 이제 본성으로 들어가는 중인데요. 이 남한산성 오면 한번 들려볼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봉에서 내려와가지고 펜기를 좀 긋다가 조금 내려오면은 다시 이런 또 언덕 피크가 나옵니다. 여기 소문에서 이제 북문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언덕으로 성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가 이제 북문입니다. 이곳이 이제 북문이네요.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북문까지 왔습니다. 아까 아래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위로 지나쳐 가겠습니다. 여기가 북문입니다. 힘든 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헨절사라고 나오나 봅니다. 헨절사는 가지 않고 계속해서 정상으로 갑니다. 지금 동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정사지 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통로죠. 쉽게 얘기해서 안문. 요렇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나 봐요. 요렇게 되어 있네. 큰 돌로 만들어 놨고 한두 사람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문. 오, 엄청나게 큰 돌로 되어 있어요. 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치행으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사가 거의 70도. 경사가 심한 데를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군포지가 나옵니다. 여기 제3안문 쪽에서 벌봉 가는 길, 여기서 한 0.6 벌봉 쪽이 0.7km. 안문 이제 두 번째를 통과합니다. 남한산성하고 여기 봉암성하고는 별성 이렇게 이제 쭉 또 이어져 있나 봐요. 남한산성은 하나의 성각이 아니고 본성, 봉암성, 한봉성, 신남성과 등 한 다섯 개 옹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암성 색깔하고 저기에 본성 색깔하고 완전히 틀리죠.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여기도 또 오래된 색깔입니다. 이 승각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승각이에요. 오른쪽에 승각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불봉은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0.2km 돼 있고, 남한산 정상은 여기서 400m. 이곳이 남한산의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해발 522m입니다. 실제 남한산의 가장 높은 지점은 저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00m 정도 가면 있는데 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언고개 저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봉이라고 되어 있고 1.2km 표시해 준 데 올라왔는데 별도의 표시석이 없네요. 여기는 요 내려가는 길, 저 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 표시, 여기가 아마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여기는 승각이고 사람이 쌓아 놓은 거고 이 라인이 가장 높네. 근데 실제 보니까 저쪽에 있는 저기 더 높네. 진화가 남한산성, 남한산의 가장 높은 곳은 산성이 쌓여져 있는 이 곳입니다. 산성이 쌓여져 있는 이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하산을 합니다. 정상 표시석이 있던 곳으로 정상 갔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불봉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 불봉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입니다. 암문 밖에서 이 바위를 쳐다보면은 벌처럼 생겼다 해서 불봉이라고 합니다. 앞에 여기가 봉암신성 신축비가 있는 곳이고, 자연석에다가 암각화를 해놨는데 글자를 쭉 적어놨어요. 그런데 적어놨다는 건 알 수가 있을 정도는 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글자가 쭉 있어요. 이게 거대한 바위가 불봉이에요. 지금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돼 있고, 이 바위가 불봉입니다. 불봉, 벌처럼 생겼대서 불봉이라는 바위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여기 바위에 보세요, 저 소나무 정말 오래돼 보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 크랙은 아닌데 두 개의 바위 중간에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 공간이 생겼어요. 이 통천문 같아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은 여기 위 밑으로 빠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로 이제 이렇게 빠져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만만치 않겠어요. 그 이제 나가기는 힘들고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불봉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불봉의 상부, 거대한 바위가 있던 상부예요. 제가 위로 올라와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바로 이곳이 불봉의 모습입니다. 불봉의 최상부의 모습. 자익문 동문 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작은 문이 있네요. 제2암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암문 앞에 있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 여기 호리뱅처럼 쭉 나가 있어요. 저 여기 암문이 하나 되어 있고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기 장갱사 신지옹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벽에서 바라봅니다. 아래의 모습 멋지네요. 동문 쪽으로 하산하는데 계속 갱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곽이 쫙 있고요, 쭉 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올라온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갱사가 내려갈 땐 또 아주 심하네요. 내려오다 보니까 뭐 차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장경사네요. 사찰입니다. 장경사 사찰 보입니다. 종무소고요. 저 앞에 대웅전이 있고 사람들이 많네요. 거대한 사리탑도 있고 대웅전. 금정무도 동정도 오래된 거예요. 장경사 들어가는 일주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산을 넘어서 올라갑니다. 남한산성 장경사라고 나오네요.
돌고 돌아서 이제 망월사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쭉 산 능성을 올라가면은 장경사입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여기가 동문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 장경사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동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내부고, 바깥에 이제 여기 도로가 있네. 옛날에는 물론 없었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저기 동문에서 여기 이제 도로여 해가지고 원래는 이쪽으로 이어져 있던 거죠. 저기 이어져서 올라가잖아요. 이 도로 때문에 지금 끊어졌는데 산성이 원래는 이어져 있던 겁니다. 남한산성의 동문 주차장인데 여기는 무료 주차장이네요. 저기가 이제 동문이고요. 여기 길을 건너서 남문 방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장경사, 망월사, 여기 바로 앞에가 동문.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동문에서 남문까지는 한 1.7km. 이제 옹성 코스네. 옹성이 여기 이제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동문에서 여기 사실 저기 살짝 도로가 있어서 끊어졌는데 여기서 보면 이어진 것 같죠? 차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제1남문이네요. 커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엄청 크네요. 암문인데도 튼튼하게 돼 있네. 와, 이 거대한 바위 한번 보세요. 저기서부터 여기 걸친 거 전체가 다 하나의 바위예요. 엄청나게 크네요. 엄청나게 전부 다 그래. 사이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산성을 따라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옹성으로 오르는 이 코스는 굉장히 성곽에 붙어 있네요. 아마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10암문이고 한흥사지 암문입니다. 여기 제2옹성을 지나서 이제 올라와서 가장 높은 점에서 아래로 내려보니까 저기에 또 성곽이 외성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높은 성벽이 있던 곳에 바로 아래에 이렇게 이제 숲이 우거졌는데 요 사이에 또 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옹성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요. 여기가 바로 제9암문이고 남단사지 암문입니다. 네, 바깥에서 이제 쳐다보면은 이 성곽, 성벽의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엄청 높아요. 여기 지금 문이 190이거든요, 높이가. 네, 둘, 한 8-9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성벽의, 성곽의 높이가. 남단사지 암문 바로 위에 이제 여기 군포지도 있고, 여기 성벽이, 성곽이 조금 허물어졌었나 봐요. 여기가 이제 남장배트라고 돼 있고, 바로 세로 11m의 정방형 사각형의 건물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춧돌 있는 게 이게 장방형인가 봐요. 정사각형. 이 저희 남옹성치라고 되어 있는데 치는 성벽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다. 남옹성치입니다. 여기 제2남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문 밖으로 한 겹의 성벽을 더 둘러싼 이중 성벽을 말한다 되어 있고, 저 바깥에 또 있어요. 보시면 저 아래 저 밑에서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데도 튀어나왔는데 저쪽에는 완전히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저기는 바로 남장배터 바로 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소나무입니다. 여기 제1남문옹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엄청 큽니다. 이 뭐 이거는 최근에 만든 걸까요? 여기 이제 엄청나게 큰 옹성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도 이제 곳곳이 하고 있네요. 무너졌었나 봐요. 성문이 있고 여기 또 암문이 있네요. 여기 성곽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작은 암문이 있어요. 제1남옹성이라고 되어 있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게 내려가는 거 보니까 남문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보수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남문이 보입니다.
자, 남문입니다. 남문 이제 아래로 지나갈게요. 남문 장대 안에 들어왔고 외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수당인데 원래 연못이 3개 있었나 봐요. 여기도 이제 지수당인데 여기는 원형으로 가운데가 되어 있고 가로는 미음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멋지네요. 남한상승 행궁되어 있고 행궁이라는 것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서 도심 밖에서 행차하시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한산성의 행궁입니다. 오늘은 남한산성의 본성과 옹성을 쭉 둘러봤습니다. 이곳에 임금이 머무는 행궁까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